색다른 전시 체험과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올해 개관 7주년을 맞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양한 공간부터 전시, 행사 등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곳. 먼저 전시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반디 산책 전시는 산책을 하며 낮과 밤 모두 야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이라는 테마로 멸종위기 동물, 자연의 소중함,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요. 하늘바닥 자체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저렇게 작품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진짜 버릴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예술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형물들이 ACC 곳곳에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계단도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에스컬레이터 하나도 예술적이야. 와, 너무 좋아. 와, 저기 QR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네 글자 보내면은 저기 화면에 저렇게 글씨가 떠요. 이거 방탄 RM 인스타에도 이거 우고 론디논의 작품 올라왔었는데. 우와, 저거 봐. 건물 자체가 예술이 됐어요. 여기 완전 사진 맛집이에요. 옥상에서 보는 것도 너무 멋있다. 좀비를 영화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괴물이 아닌 동시대를 비추는 사회적 거울로 재해석한 전시. 생사, 욕망, 공포, 혼돈 등을 현대미술로 풀어낸 전시예요.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에서는 많은 전시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 문화광장인데 이 큰 LED판에서도 미디어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난 역시 진짜 여기가 제일 멋있어. 와, 진짜 편해요. 항상 다른 관으로 이동하면서 지나다닐 때만 봤었는데 쉼의 공간처럼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시아 문화광장 옆 문화정보원에 있는 라이브러리 파크.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도서, 신문, 잡지 등을 휴식하며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무슨 공간이 너무 예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면 예술을 먼저 떠올리지만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는 옛 전남도청 별관이에요. 광주 역사의 현장으로 민주화, 인권, 국제 교류 행사들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갔던 날은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란 행사가 있었어요. 버스킹부터 재밌는 체험들과 게임, 먹거리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래요. 사실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그 동비, 와, 청소년이었던 적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와, 뭘 먹을까. 여기 막 먹는 것도 있고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와, 어떤 볼거리들이 있다 라고 말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다양하고 재밌는 공연, 전시, 행사들이 가득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좋아요! 제가 여기 1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볼 게 많고 좋아진 것 같아요. 11월 25일
7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2월 11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으니 다들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